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중국에서 양을 친 경험이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양을 어떻게 치냐고 했더니 그 양떼들을 데리고 굉장히 초장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풀어놓으면 된대요. 거기서 양떼들이 각자 이제 풀을 하루 종일 뜯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양떼들을 자기 목장으로 데리고 오면 된대요. 그런데 거기 푸른 초장에는 자기 집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양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풀을 뜯는데 같이 섞여가지고 그러면은 이 집 우리 집 양도 있고 저 집 양도 있고 같이 이 양떼들이 그냥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 양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집에 갈 때 고르지? 우리 양만 어떻게 모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냥 소리 크게 내면서 가자 하고 이 얘기만 하면은 자기 집 양들이 다 따라온대요. 남의 양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온대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와서 그대로 앞에 서서 끌고 가면 집으로 간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양들이 그렇게 영리하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눈이 나빠서요. 여러분들이 양들이 걸어가는 거 보세요. 고개 이렇게 들고 걷습니까? 밑을 이렇게 해서 걷죠, 그죠? 땅만 보고 걸어요. 그래서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인대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절벽이 있어요. 무리 지어서 가죠, 양떼들은. 근데 절벽이 있어요. 그럼 절벽 앞에 바로 맨 앞에 가는 양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오는 양들이 어떨까요? 계속 가요. 앞에 절벽 보고 그냥 한 마리 떨어지면 뒤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우수수수수수 다 떨어지는 거죠. 그게 양떼들이에요. 그렇게 좀 미련합니다. 어리석고 잘 속고 그리고 잘 넘어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넘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넘어지면은 등이 땅에 붙고 다리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상태로 딱 이렇게 완전히 자빠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목자들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잡아주, 일으켜주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그렇게 죽는데요. 예, 그게 양들이라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미련한데요. 이런 양들이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에 절벽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가면 절벽이 있어도 그 앞으로 계속 걸어가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양떼들처럼 우리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앞에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면서 결국은 그 죽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알면서 걸어가는 거죠. 굉장히 미련한 예, 존재가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 목자를 예수님의 비유하고 양을 우리 성도들의 예,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처럼 미련한 존재인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을 자 목자가 문을 열고 그 양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은 자기를 불러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서 예, 이끄는 대로 인도되어서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죠. 신기하게 예, 좀 우둔하고 미련한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은 알고 딴 목자가 부르면 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시골에서 이 양떼들이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길 가득히 양떼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죠. 떼를 지어서 그냥 무리 지어서 큰 양떼들이 가는데 목자는 이 양떼들 뒤에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 앞에 서서 가요. 목자가 먼저 앞에 가면 그 뒤로 이제 양떼들이 수없이 쫙 이렇게 따라오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에 어디선가 웡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감지한 이 양떼들이 목자 따라서 앞으로 가다가 그 위험한 소리를 듣고는 멈칫하더니 멈춰요. 멈춰 섰더니 맨 앞에 양떼들이 멈췄으니까 뒤에 있는 양떼들도 또 멈추고 멈추고 전체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은 위험한 순간이 맞이했을 때 자기네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멈춰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누가 봐야 돼? 목자가 보는 거죠. 목자가 이렇게 봤더니 웬 개가, 동네에서 개가 와가지고 멍 하고 짖는 거예요. 별로 위험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개는 양떼들이 가니까 멍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개가 이게 양을 구경하는데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 목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뒤에 양떼들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이러니까 그 이렇게 고개를 받고 있는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앞에 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양들도 다 조용하게 또 걸어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앞에 보이지도 않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은 아는구나. 목자가 괜찮아, 괜찮아 이러니까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양들이 목자를 절대로 신뢰하죠. 이 목자가 아니고는 그 위험을 막아줄 존재가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고 이 목자만이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준다는 것을 100% 알고 100% 믿고 100% 따르는 것을 예, 보았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잘 따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형통하고 안전할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양들은 믿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데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자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단했죠. 피 흘리면서 죽게 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구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스스로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요. 이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의 음성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예, 자, 7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7절에 보시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양의 문은 그 목장에 보면은 문이 있죠. 이것을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자, 7절에는 이 양의 문이 누구래요? 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양의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 믿으면 극락 가고요. 뭐 마리아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얘기는 다 진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자녀되며 천국 백성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21년의 교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21년을 지났더니 지금의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한중사랑교회 등록교인이 2만 명이죠. 어디 있는지는 안 보이지만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예, 참으로 많은 자들이 오고 가지만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지금 교구가 100개 가깝고요. 우리 동포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주일학교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사랑의 집이나 여러 가지 예, 어린이 동산 예, 예, 지난번에 학교를 했었고 그것이 학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방과후 교실, 학습 지도 교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예,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교육 기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가 매년 300명. 우리 교회 직분자는 집사님들인데요. 이 집사님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되고요. 제자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중사랑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외부에서도 알아줘요. 제가 이제 출입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고요. 혹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탄원서를 쓰거나 이런 걸 할 때 이분은 우리 한중사랑교회 집사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은요. 그걸 보는 직원들이 그래요. 한중사랑교회 집사는 인정한대요. 한중사랑교회 집사 되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요. 한중사랑교회 집사는 예, 굉장히 예, 선량한 시민이고 정직하고 예, 아주 충성되다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많이 이렇게 성실하게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수한 우리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한중사랑교회 직분자 되는 것이 어렵고 참 저기 한데 예, 그런 직분자들이 매년 300명 이상씩 임명이 되어서 이 교회의 기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참 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섬겼던 사역들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으로 예, 바꾸고 변화하기 위해서 한중사랑위원회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중사랑위원회가 이제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사무와 사역을 함께하는 예, 돌보는 그런 예, 시스템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주년 감사예배도 우리 한중사랑 이렇게 위원회에서 교구위원회에서 그리고 홍보위원회에서 문화위원회에서 각자 맡아가지고 오늘 조촐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목자 그리고 바나바 이와 같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이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진 우리 사역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포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동포 사역이 그냥 쉽게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형 교회에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중국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형 교회들이 왜 우리 중국 동포 교회를 한중사랑보다 더 큰 교회를 왜 많이 세우지 못할까요? 이렇게 동포들이 중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모이는 교회는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건 왜냐면은 이 사역이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하기가 어려운 사역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일 보면은 없어요. 어디 갔는가 보면 중국에 계세요. 그리고 또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어서 보면 전라도 가 계시고 경상도 가 계시고요. 한 자리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을 한다는 것은 한 자리에 있어줘야지 믿음이 자라고 뿌리가 내리는데요. 그것이 안 되니까 신앙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힘든 환경을 뚫고 우리는 이 많은 직분자를 세웠고 이렇게 많은 훌륭한 일꾼들을 배출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우리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인 나. 예. 여기서 이 부분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요. 또한 삭군을 비유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군은 누구를 비유하냐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하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목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목자인 척하는 것은 이들이 온 것은 10절에 보시면 이들을 도둑이라 그래요. 사꾼이라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또 사꾼은 11절에 보시면은 12절인가 보시면은 재양이 아니라서 이 양들을 버리고 다 돌아간대요. 달아간대요. 자, 그래서 이 도둑과 이 사꾼 하면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누구 어떤 존재가 생각나냐면은 이단들이죠. 신천지 그리고 뭐 저기 만민 중앙교 이런 이제 이단들이 이런 사꾼에 해당하는 거죠. 도적이죠. 자, 이 사꾼들은 이 양들을 보는 입장이 달라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자가 선한 목자인데요. 이 사꾼은 어떤 자가 사꾼이냐면은 이 양들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 양들을 통해서 내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양들을 사용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 보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뭐 정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는 120억을 현금으로 들고 왔어요. 세상에 지금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성도들에게서 났잖아요. 그들의 자산이 5천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사꾼이냐면은 그 성도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나 그런 데 앞에서 가족들이 피켓 들고 있잖아요. 신천지야 내 딸을 돌려다오, 내 아들을 돌려다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뺏겨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꾼들은 이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착취하느냐,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망시키고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울 것인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어떻게 사는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헤어지고 불화와 다툼과 대적과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이런 이단이란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옆에 여기 보시면은 만민중앙교회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없어졌죠. 참 이곳이 얼마나 또 그 예배 끝나면은 이제 그 분이 서 계신 모든 이제 거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손을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면은
자기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줄 서가지고 이제 하고 또 병이 나으면 헌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아이들을 아이들이 컸을 때 이 여자애들이 아가씨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이분이 완전 절대적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나하고 관계를 해야지 너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들의 영혼은 관심이 없고 양들의 인생에는 관심 없고 이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영광을 누리느냐 내 배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이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이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풍성한 삶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풍성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막 돈이 풍성한 거,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내가 출세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세상의 복은 돈 많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걸 누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불법이 있는데 그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가 죄 없다 여겨지고 의롭다 칭해져서 사실은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죽음이란 관문은 통과하지만 지옥 형벌로 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몸을 가지고 입게 될 그날을 입고 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특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삶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살아갈 때는요. 날마다 불안해요. 우리가 양들과 같잖아요. 앞뒤 모르고 절벽으로 가는지 모르고 죽음으로 가는 세상이니까 1분 후의 일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어때요? 전부 다 찡그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넘쳐요. 그러니까 항상 찡그리고 다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찡그리는 얼굴이 펴졌어요. 왜냐하면 공포가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누가 어디가 아파졌어요. 이게 혹시 암인가 우리가 생각이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죽을까 겁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눈이 고장이 났을 때 이래도 죽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공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찡그리고 다니고 애를 쓰고 다니고 날카롭게 다니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선 저 영원한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걸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고 걱정이 없죠? 그것이 풍성한 삶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환해요. 자, 여러분들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구나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달라야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은 굉장히 환하고 좋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얼굴 보세요.
아주 찡그려가지고 건드리면 싸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사납게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것은 어차피 놓고 가는 물질, 이 세상의 것은 허탄한 것이요, 오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데, 도둑은, 사꾼은 굉장히 그 영혼들을 훔치고, 굉장히 레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 21년 사역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으로 간 성도들이 있어요. 좀 덜어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왔는데 왜 이단으로 끌려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데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건의 음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끌려간 거잖아요.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데, 뭐 계속 그 어렵고 힘든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것처럼, 확진자가 10만 명에 가까우는데 나온 것처럼, 초기 단계에도 그렇게 불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귀하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 좋아서 그 무서움을 극복하고 나오는 이분들에게 제가 뭘 할까요? 생각을 해서 작은 목자 훈련, 바나바 훈련, 재생산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이 주님을 사모해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우려면은 뭐가 확실해야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데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28개의 소그룹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더 성숙한 성도를 우리가 배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 되신다고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양들도 믿잖아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양들도 오직 목자만 따라서 가잖아요. 목자가 서라면서 목자가 가자 하니까 가는 이 양들처럼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100% 믿으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죠? 참 세상엔 여러 소리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음성일까요?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죠? 일어나자마자 성령님한테 인사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혼자 외롭게 놔두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주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24시간 주님,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영적인 존재라서 내가 성령님을 붙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막 나한테 또 접근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제거하고 오직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은 뭘 말씀하시죠?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들은 거?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건 뭐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것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24시간 주님, 주여, 오늘도 이렇습니다. 한숨 기도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해서 사시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내 24시간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이 되시죠? 됩니다. 우리 24시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성경 말씀이 관여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예, 오늘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따르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길이 복된 길이요. 그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요. 그게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